잠시만요. 아 진짜 여러분들 이거 근데 나는 너무 들어서 이제 익숙해졌나봐. 아니 근데 진짜 얘들아 왜 이렇게 욕을 하니? 아 진짜 아니 어떻게 하라고요? 제 성대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들. 근데 뭐 금지 반은 개궁금하네. 나 자고 있는데 해가지고 씹! 쌍! 다 치워! 씹! 쌍! 다 치워! 이러면서 내 자는 얼굴 보면서 그러고 있던데 하루 종일. 그래서 좀 다 치우고 이러면서 진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완전 화냈거든요. 내가 원래 잠을 잘 때 되게 막 누가 옆에서 막 TV 소리 틀어놔도 안 깨거든요. TV 소리를 내가 거실에서 자니까 내가 자고 있을 때 TV를 틀어놔도 전 안 깨요. 근데 오늘 벌떡 일어난 게 갑자기 엄마가 야 이거 올라왔네 이러면서 내 유튜브에 올라온 거 에바 참치 꽁찌를 탁 트는 순간 존나 갑자기 퍽 눈이 떠지는 거야. 아 좋댔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소리에 화를 내면서 일어났었거든요. 왜 이렇게 욕을 하세요 여러분들. 무섭게 진짜 미치겠네 진짜. 기다려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보겠습니다. 이제 팡머니 팡이 깨울 때 노래 트시겠네. 잠시만 얘들아 욕 좀 그만해. 미친놈들 진짜 욕 좀 그만해 진짜. 아 죽을 것 같아. 평생 들을 것 같아. 평생 살면서 듣는 욕 지금 다 듣는 것 같아 여러분.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네? 지금 1800명이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노래가 좋기 때문에 봐주는 게 아닐까. 그만큼의 이제 아프리카의 큰 획을 긋는 노래. 솔직히 멜론 탑백은 당연히 들어가지. 못 들어갈 리가 있나 실제로 한 말. 아프리카의 큰 획을 긋는 노래가 되지 않을까. 신세계에 이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네? 저기에 댓글을 보라고요. 전 용기가 하오, 없어요. 하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오늘 노래 나오고 난 다음부터 벅스에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그냥 유튜브에 정숙하라는 말 한마디만 듣고. 이게 부금이야. 여기 댓글 사실 다 봤다고 했는데. 죽지 말래이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어른들이 그랬다 키읔키읔. 댓글 보지도 않았어요. 왠 줄 아세요? 이미 이렇게 될 거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딱 반응은 두 가지라고 생각했지. 아 뭔가 모르게 중독성이 너무 강력해서 이거는 2017년 하반기에 최대 수능 금지곡이 될 거다 앞으로 라고 생각했는데 그 반응이랑 그 다음에 또 두 가지 반응. 마지막은 이제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시읍 비읍만 열심히 듣겠다. 시읍 비읍 혹은 비읍 시읍만 들을 것 같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반반으로 나뉠 줄 알았는데 거의 뭐 두 번째 사람들이 80%를 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거를 보면서 민심을 읽었죠. 민심을 읽고 저는 댓글을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약간 고민 아니다 약간 솔직히 조금 그건 했거든요. 약간 기대는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올라오자마자 야 아니 있잖아 유튜브에 분명히 영상이 5분 만에 올라오면은 영상이 올라온 지 5분 만에 댓글이 막 달려. 우리 유튜브는 나는 그거를 보고 있단 말이야. 영상이 올라온 지 16분이 지났는데 좋아요는 100개가 훨씬 넘었어. 그랬는데 옆에 보니까 싫어요가 20개인 거야. 나는 내 영상 보면 알겠지만 진짜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여튼간에 댓글이 하나도 안 달리던데요. 그래가지고 아 이 댓글들이 왜 안 달리나 하면서 봤는데 욕을 야 혹시 아냐 베트남에서 초청 올지. 그게 아니고 12분 동안이라고 했잖아요. 올린 지 12분인가 16분 동안 그 여러분들이 댓글에 욕을 다 적어놔가지고 댓글이 싹 다 걸린 거예요. 그 욕들이 그 댓글이 싹 다 걸려가지고 댓글이 안 적히는 거예요. 다 검토 중으로 넘어가 버려가지고. 그래서 원래 이제 유튜브에 댓글을 쓰면은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거쳐진 다음에 올라오거든요. 필터링 돼서. 그래가지고 댓글은 없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입이 나온 거를. 왜 이런 곡을 감스트랑 봉준을 데리고 이런데 이런 곡을 찍게 만들었냐고 하는 감빡이 봉빡이들 잘 들어라. 그 두 명 없었으면은 이 노래 아무도 안 듣는다 진짜로.
그두 명이 있기에 이 정도까지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거지. 나는 진짜 그두 명의 그렇기 때문에 그거라도 원한 거다. 솔직하게 말해서 알겠나? 죽을 것만 같네요. 진짜 라이브 가자고. 욕할 거잖아. 욕안할 거지? 욕할 거냐고. 공연할 건데 보러 오실 분. 저기 의자 뒤에 다 앉으시면 됩니다. 야, 그거 야, 네 뮤비 보지 말고 여기 와서 실제 라이브를 해줄 테니까 여기 와서 봐라. 자. 엄마, 저 새끼가 진짜 짱. 소소한 라이브 콘서트 갑니다. 여기 앉아 있어 주세요. 언니도 여기 앉아 있어. 너 여기 좀 해. 언니 여기 앉아요. 야, 그거 보지 말고 일로 오라고. 여러분 몇 명이 서셨어요? 네? 몇 명이 서셨어요? 우리요. 네. 6명이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웃고 있으니까 것만 해 보이니 넌 You don't wanna mess with me 웃겨 give me out 나를 보고 있으니까 갖고 싶어지니 넌 대부분 다 그렇더라 You can try 넌 좌로 인정 우로 인정 앞으로도 인정 오! 너의 대박 겟미모 충격 실화 감동 실화 리얼 스토리 인정? 인정 인정 안 한다면 정말 에바 참치 꽁치 에바 참치 꽁치 뱀뱀빠뱀 빠빠 뱀 빠빠 뱀 빠빠 뱀 빠빠 뱀 빠빠 내가 가볍게만 보인다면 철좀 들기를 쉽게 생각하면 너한테는 줄 답도 없지롱 좋은 말로 할때열 걸음 더 물러서기를 하 그만 좀 해라 마 십상다치와 니 외모는 마 니 외모는 마 오졌다 오지고 지리고 레리고 아리랑 고개를 넘어 아리랑 고개를 넘어 아우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세요. 더 줘, 또 줘, 다 줘. 동인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인님 어디 계세요? 동인님 제가 찾겠습니다. 동인님 한마디 하십시오. 진짜 답답하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갖고 싶은 것만 듣는 한마디 하십시오. 동인님 앵콜이라고요? 네, 동인님 한마디 하십니다. 자, 조용히 하세요. 자, 동인님 한마디 해주세요. 앵콜. 알겠다.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해줄게. 마지막으로 해줄게. 내가 웃고 있으니까 만만해 보이. Try. 넌 자로 인정
인정 너의 레알 반박 불가 빼박 샨트 미모 압충격 실화 감동 실화 리얼 스토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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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한다면 정말 에바 참치 꽁치 에바 참치 꽁치? 이 새끼들은 진짜 제발 나를 거쳐간 수많은 남자들이 이 노래를 듣지 않기를. 미자의 낀 여 BJ 근황 부모님 앞에서 셔플 추던 여 BJ 근황. 아니 하지 마세요 진짜. 뭐라고? 양빵님 시즌2는 발라드입니다. 진짜 에바 참치 꽁치. 진짜 에바 참치 꽁치.